Times. 네, 로즈 우드 함량이 많은 60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많아요. 네, 아주 두툼하게 올라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크림빵을 사더라도 네. 안에 크림 넉넉하게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맛있죠. 로즈 우드인데 넉넉하게 들어있으니까 로즈 우드 느낌을 내기 아주 좋고요. 이게 레이어가 지금 벌써 느껴지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50을 들었을 때 쏘는 소리가 좀 적어서 듣기 편한 그런 빈티지였는데 그렇다고 해도 마냥 부드럽지만은 않다 말씀드렸던 게 이제 마샬 개인 딱 올렸을 때 그 찡 하는 그 50의 그 칼칼한 진짜 메이플 사운드가 쫙 튀어나왔거든요. 오늘 60도 마샬 앰프 게인에다가 넣었을 때는 당연히 스트랩 본연의 그런 와일드함은 잘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 있다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빈테라 1과 2의 차이점은 저희가 첫 시간에 텔레 50 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빈테라 50 스트랩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예전에 처음에 썼던 건 2020년 3월이거든요. 3년 반 정도가 지났죠 벌써. 그때 선생님은 빈티지 기타 치며 테라 맥주를 저는 현대적 빈티지 그러니까 이 현대적이라는 그게 키워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현대적이라는 키워드를 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빈 이렇게 됐어요. 현빈 현대적 빈티지 그래서 19.5 이렇게 나왔고요. 우와, 그때 당시에 60은 어떻게 나왔냐면 말 몇 마디 정도는 할 줄 압니다. 인공지능이 있대. 이게 무슨 한정병이 이래. 네. 저는 6위의 향수를 확 씻어줍니다. 그래서 9.5, 9.5. 정말 와, 높게 나왔죠. 진짜 높게 나왔다. 네, 그리고 뭐 70 같은 경우에는 남자라면 70, 이 자체로 모디파이드해서 99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오늘 60은 과연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208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98cm, 무게는 3.52kg, 두께는 43+2mm. 12프레트의 뚜레는 78mm입니다. 엘도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호. 메이플 60th C쉐임 넥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팬더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의 신세틱 본넛. 스트링은 팬더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게이지. 너트 너비는 42mm고요. 슬랍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공률 반지름은 184mm, 7.25인치.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빈티지 톨프렛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60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3개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들이지만 그냥 기본 브릿지. 네. 색상은 3톤 선버스트의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올림픽 화이트인데 오늘은 올림픽 화이트입니다. 이거 올림픽 화이트가 이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처럼 맛있게 생겼네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오션 터콰즈 메탈릭도 뭐 그냥 간단하게 생겼네. 얘기하자면 청록색. 오늘은 올림픽 화이트 그냥 누리끼리. 네. 이렇게 크림색. 얘기하면, 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팬더 트위니벌브고요. 야. 진짜 레이어가 있는 사운드예요. 네. 야. 출력도 더 좋고요. 좀 더 사운드가 두툼하죠. 두툼하죠. 네. 예. 친환경 비니로 계속. 좋다. 굿. 진하게 나네요. 저희가 이 버즈비를 정말 오래 하면서 거의 한 15년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도시 전설들을 혁파한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로즈우드 사운드에 대한 거. 예.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일 많이 낭설로 돌아다니는 게 로즈우드 사운드를 달콤하다고 얘기했던 거. 그게 이제는 사람들도 로즈우드는 좀 더 레이어가 많고 두툼하고 묵직하고 재료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달콤하다라는 그 정체불명의 표현이 사라졌는데 딱 지금 50과 60의 차이가 그걸 비교하기 너무 좋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계속
어 좋다 이거.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오. 로즈우드 장착된 기타는 이 손만 내기가 더 나아요. 네. 살살 치면 부드러운 소리 나고 세게 치면 좀 날카로운 소리 나고 그래갖고 아이 뭐 표현이 잘 됩니다. 하지만 귀는 아프지 않아요. 말 몇 마디 하자. 아유, 굿. 네, 좋습니다. 듀얼리스트고요. 좋습니다. 신나죠. 아. Red Rock. Good. 네, 좋습니다. 좋네요, 진짜. 자, 코러스, 딜레이, 리버브. 야, 좋다. 기타가 안정적이고 그 아유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이게. 좋습니다. 60답게 로즈우드의 매력이 아주 잘 살아 있어요. 오, 우와. 오호호.
승질이 있어요. 네. 좋다. 좋았습니다. 확실히 승질이 있습니다. 확실히 승질이 있고, 승질이 있고 네. 굉장히 그 뭔가 쫀쫀하고 네. 찰진 그 느낌이 아, 있어요. 아주 마음에 확실히 듭니다. 예. 그리고 그 피지컬도 상당히 좋고요. 완전 좋아요. 왜 좋지? 잘 만들었으니까요. 아, 로즈우드가 많아. 로즈우드가 많아 좀. 네. 좋습니다. 그럼 네. 바로 반주를 쳐서 블루스 해볼게요. 예. 좋습니다.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승질 확실히 있네. 승질이 아주 네. 좋네요. 네. 승질이 네. 있는데 또 과하진 않아. 승질을 내지만 어떤 선은 있어서 그 선에서는 좀 편안하게 귀를 보호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펴드릴게요. 순한 살쾡이 이렇게. 순한 살쾡이. 좋아요. 네. 저는 지난 시간에는 부드럽다라는 의미에서 스르라로 캐스터 이렇게 들었잖아요. 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좀 뭔가 쫀쫀하고 네. 피지컬이 좋다는 의미에서 스트라토 캐스터 다 된 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라토 캐스터. 네, 스트라토 캐스터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7점, 평균은 77.5입니다. 오호. 지난 시간과 동일해요. 다음 시간에 70은 약간 변동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70은 확실히 좀 세계관이 튀니까. 제가 폭주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가격은 동일해요. 동일하죠. 다음 시간에 70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